홍콩공항이네 또. 네. 야, 여기 왜 온 거야, 근데? 왜 왔죠? 아니, 공항이면은 누가 오자고 그러더니 어디 뭐 비행기 타러 가는 거야? 혹시 승무원이랑 사귀었나? 승무원. 와이프 전에 사귄 여자가 없다니까. 여기 왜 온 거야, 지금? 그러니까 제가 왜 오자고 그러냐면 저한테는 김포공항이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. 제가 2000년도에 여기서 이태리를 처음 출발을 합니다. 그때 혜원이를 사귀고 있었습니다. 2000년. 그때는 이게 누구를 사귄다고 언론에 나오면 근데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. 알려지지 않고. 알려지지도 않았어요. 비밀리에.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출국하는데 기자들이 이제 엄청 오죠. 엄청 막 다 막. 야, 국내 최초 막 엄청 많아요. 이탈리아 프로축구 페루자에 입단하는 부산 아이콘스의 안정환이 오늘 현지로 떠났습니다. 이탈리아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된 안정환의 얼굴에 기대와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. 야, 국내 최초 막수 막 엄청 많아. 여기서 막 인터뷰하는데 혜원이가 왔어요. 용감하다. 숨어있어, 숨어있어. 사람이 너무 많잖아. 그래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. 근데 저기 통제구역이 있어요. 옛날 계단이 이렇게 있었거든요. 근데 마치 통제구역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. 근데 그 통제구역에 딱 계단으로 문 열고 내가 들어갔어요. 대포. 딱 들어갔어요. 딱 계단에. 딱 밀치고 들어갔다. 딱 계단 딱 해서. 진짜 거짓말 아니고 한 둘이서 가만히 쳐다보고 한 2, 30초는 있었던 것 같아요. 말도 없이.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죠. 왜냐? 나는 가야 되고 혜원이 남아있어야 되잖아. 어떻게 보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계단에서 나는 가야 되고 혜원이를 만나고 만나서 뭐 했어? 키스했네. 뜨거운 키스를. 만나서 뜨거운 키스를. 통제구역에 딱 계단으로 문 열고 내가 들어갔어요. 대포. 딱 들어갔어요. 거기서 이제 키스를 합니다. 아니, 혀를 혀만 나오면 갑자기 키스를 딱 하고 잠깐 혜원아, 길게 짧게 혜원아 걱정하지 마. 아니, 키스를 대충 넘기지 말고 어떤 키스를 얼마나 했는지 진짜 영화에 나오는 이태리 스타일? 프렌치 스타일? 진짜 딥키스를 했어. 프렌치 거의 이제 눈물이 날 것 같은 눈물과 함께 계단에서 혜원이가 눈물을 참더라고. 그렇게 하고 이제 몰래 이렇게 하고 나와서 기자에게 또 다시 인터뷰하고 비행기를 탔던 기억이 있어요. 여기가 저한테는 진짜 처음 얘기한 사랑하니까 용기를 낸 거예요.